한국 경제가 그동안 이루어낸 그 글로벌화의 성과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화의 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은 수출 주도형이라고 부를 만큼 이제 세계화와 같이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이제 세계 6위의 그 무역 대국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DHL 사용하시죠? 뭐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직구, 미국에서 직구를 할 경우 국제우편으로 DHL을 사용하는데요. 요 DHL에서 2016년까지 이제 세계화 지수라는 것을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그거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은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제가 이거를 수개월 전에 했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한번 모르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있습니다. 구글에서 새로운 지수가 2017년께 나왔나 봅니다. 네, 나왔네요. DHL에서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대단합니다. 코리아가 이건 제가 깊숙이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앞에서 우리가 그 글로벌화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그 수출과 그 외국인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둔화된 것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쨌든 요거에 따르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면 어떨까요? 한국 이렇게 찾아보면 어떨까요? 여기였죠, 그쵸? 있습니다. 한국이 낮을까요?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요. 종합 16위로 떨어졌네요. 그죠? 현재 보시면 한번 보시죠. 169개 중에서 종합 16위요. 하나 보시면 이제 하나씩 여기서 같이 보실까요? 세계적인 국제 특성 기업 DHL이 5회째 이제 만들었고요. 이 글로벌 연결 지수가 중요한 거는 무역과 자본과 정보와 사람 이렇게 네 개를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한국은 이 중에서 이제 72점을 받았고 종합 순위 16위고요. 얼마나 많은 국가하고 교류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거는 무려 세계 5위입니다. 그렇죠? 이 지수에 따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수출 통계나 그 FDI와 달리 흐름이 더 두드러지게 더 강화했다고 하고 2017년에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 그 세계화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물자의 이동으로 이제 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가 소통하고 있죠. 그렇죠? 단순히 그거를 재화 서비스 또는 FDI와 같은 것으로 제한하기에는 이제는 세계가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거죠. 뭐 미국의 관세 인상과 같은 주요 정책이 실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강력한 경제성장에 국가간 교육을 신장시켰다. 한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위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3위인데요. 세계화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딜까요?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벨기에, 아랍에미레이트 순서고요. 유럽이 이제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연결 정도는 82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지수 얘기를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실제로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 있죠? 글로벌 컴피티티브니스, 글로벌 커넥티드니스 인덱스 2018을 여러분들이 서치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 통계를 보면서 참 대단한 통계를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16년에 비해서는 떨어졌다라고 일단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논의를 좀 좁혀가 보죠. 무역 확대에 있어서는요. 자, 무역 확대를 일단 보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이제 생산에 있어서의 확대를 보겠죠. 그렇죠? 수출과 경제 성장이 어떤 관계를 지났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과 노동 환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수출 구조하고 한국 경제를 보고, 수출 구조, 수입 구조 나누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세계 생산 체제의 편입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자 하는 게 이제 이번 그 강의의 그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글로벌화의 추이하는 무역 확대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요. 대외의존도는 1954년 우리나라 13%에서 2016년 77.7% 올라갔습니다. 대외의존도는 수출과 수입을 전부 합친 거죠. 그렇죠? 이 수준은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노르웨이가 유사하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분업체제에 깊숙이 편입돼가지고 해외에서 조달한 부품의 사용자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도 하고 있습니다. GVC 참여도는 1995년 41.6%에서 현재 64.7%까지 높아졌고요. 더욱이 이제 자동차, 전자, 철강 등 대부분 주력 산업에서 세계 시장 5위권 내의 생산국으로 시장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추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비교해 보면 경상 흑자가 계속되고 있죠.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제 그런 이제 장기적인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상품 수지는 계속 흑자지만 서비스 수지가 어쨌든 90년 이후에 계속 적자입니다. 서비스 흑자 규모는 이제 자원수출국이나 제조업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일본, 러시아에 의해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세계 5위. 아무래도 그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고요. 적자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여행이나 사업 서비스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사업 서비스, 이게 아픈 내용이죠. 사업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컨설팅이라던가 변호사,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우리는 1990년대 초와 그 이후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90년대 초까지 대외의존적 조립형 수출 산업화를 도모해서 기술을 이전받고 핵심 부품 소재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완성품 소비 시장으로 작동을 했었죠. 그렇죠? 오랫동안 해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동시에 이제 핵심 부품 소재와 기계를 수립해서 이렇게 수입된 걸 조립해 가지고 그 시장에다 갑갑하는 수출을 오랫동안 해왔죠. 그렇죠? 1970년대 중반까지는 노동집약적 공공업 부문에서 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쪽에 이제 중화학공업에서 그것도 이제 저부가 저기술 완성재의 조립 생산이나 저부가의 부품과 중간재 생산에 특화하는 국제분업에 참여해 왔었죠. 그렇죠? 그랬다가요.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인 생산의 그 가치사슬에 따라서 이제 분해가 이루어지고 특허가 되는데, 그 과정에 한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고급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초중급 부품 소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종재가 가는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미국은 고급 최종재 시장으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게, 우리가 이제 당장 중국에 대해서 이런 부품 소재를 팔게 된 위치가 됐고, 동시에 이제 고급 최종재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와중에 이제 동아시아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점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보다 오히려 동아시아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크게 확대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화에 있어서 다른 국가와 비견되는, 그래서 이게 한국의 놀라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내부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글로벌화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생산 시설이라든가 가치사슬의 특정 단계를 외국에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걸 잘안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긴밀하게 연계된 생산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또 해외 아웃소싱이나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한국의 생산 능력이 빠르게 리커버리 되는 이유가, 그리고 또 마스크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비록 글로벌화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자체 생산 능력은 손쉽게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앞으로 세계가 변모하는 과정에 각국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생산 네트워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폐쇄된 생산 공동체를 한국 내에 설치를 해버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투자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폐쇄적인 생산 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타국과 어떤 협력을 도모한다던가 이런 거에는 이제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대신에 타국적 기업이 우리나라를 압력을 주기가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스로 R&D나 브랜딩 이런 걸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적 그 혁신 역량을 확충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게 우리 한국 기업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됐죠. 여기에 이제 누구죠, 그렇죠? 조재한 박사, 그다음에 겨라피, 그다음에 람버, 이분들이 이제 듀크 GV센터에서 우리나라의 GVC의 특징을 분석한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얘기해 보죠.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의 특징을 담고 있고요. 다국적 기업 네트워크 구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재미나죠, 그렇죠? 수익적으로 이제 사내 제조와 생산 기술을 소유하면서 수익적으로 통합되어 있고요. 외국의 기술을 쉽게 수용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세계 각국에서 등장할 때 그것을 쉽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 개발과 응용 R&D를 위해서 강력한 산업과 정부 간의 연계가 존재합니다. 첨단 기술 부문에서의 신기술 개발 능력이죠. 개발 능력으로 일류 기업으로의 브랜드를 창출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는 제품군이 사실은 많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서 새로운 사업 모형이나 이제
금융상의 기회를 놓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지나치게 산하의 하청업체를 옭아매고 있어서 다변화하기가 힘들죠. 이쪽 뭐죠?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 영역, 다른 품질의 것으로 특화에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혁신적 R&D에서의 위험과 서비스 공급업체 발전이 이제 제한되어 있고요. 수익적으로 통합된 그 생산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역할만 하면 되었지, 자기 혼자 무엇을 새로 도모하기가 그 생산 네트워크에 갇혀져 있는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진 일이 되죠. 그렇죠? 지나치게 이제 또 이제 상부 산업 발전에서 정부에 의존한다는 것, 그리고 대중적 지지에 의존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산업이 소수산업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문 간의 숙련과 역량의 이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공급사슬이 국내로 다소 제한되다 보니까 만약 이게 공급사슬이 글로벌하게 펼쳐져 있으면 그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의 흐름을 잡아서 새로운 기술의 방향, 새로운 생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정보의 유입구가 다 막혀 있죠. 그렇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활동 참여율이 의외로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대기업이 하청기업을, 중소기업을 산하의 기업으로 거스르게 하고 이 대기업이 주로 이제 수출하게 되니까 이들 중소기업 대부분은 직접적인 수출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수출의 경험을 가진 업체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제한적이냐면 수출 기업 수 대비 중소 수출 기업 수 비중이 미국, 독일은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다. 근데 한국은 기껏해야 75.8%에 지나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그거에 맞추어져서 이런 통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또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단점이라고 보기에도 이제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수출과 이제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상당히 기여해왔죠. 그렇죠? 수출이 경제 성장에. 하지만 이제 그 수출 규모에 비해서 부가가치나 취업률 효과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가가치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주요 부품이나 이런 것들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고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취업 유발 효과는 불가피하게 1970년대, 69년 이래, 70년대부터 우리가 자동화, 뭐, IT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 절약적인 기술, 그 생산, 방식이 우리나라에 아주 강건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 유발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해소가 돼야 되겠죠. 수출과 이제 소득 불평등과 노동 환경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수출 기업이 내부 기업에 내수 기업에 비해 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높고 이게 이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죠. 요거는 요 정도만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뭐 솔직히는 제가 이거를 더 자세히 제가 다루지 않아왔기 때문에 뭐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아마 일반적인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입 구조와 한국 경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잠시 목을 좀 축해야 될것 같아서 포즈를 누르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출 구조를 좀 보시죠. 우리가 이제 수출 총량에 대해서 봤으니까요. 수출 구조를 보면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을 그동안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만 자본 기술 집약적 중화학공으로 다변화가 가장 놀라운 변화였죠. 그렇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경공업에서 보시면
1차 산품이 1962년에 약 72%를 점하고 있었는데, 10년 사이에 1972년 되면 공산품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경공업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중화학공업이 빠르게 이미 72년에 수출에서 21%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팽창시켜서 2008년에는 무려 중화학공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92%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경공업은 6%에 지나지 않고요. 1차 상품은 1.8%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출을 해올 때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 수출이, 소수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61년엔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철광석, 중성, 센서가 이제 3위를 차지했다. 70년대까지 대체로 이제 경공업이 좀더 치고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1980년에 이제 중화학공업 쪽이 치고 올라가다가, 여전히 80년대까지만 해도 의류 신발이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중화학공업판으로 다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이쪽 의류가 그래도 2000년까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다가, 이제는 그조차도 다 사라지고 전부 중화학공업으로 완전히 다 재편돼 버리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저가의 완제품 위주에서 완제품과 중간재, 다시 말해서 부품, 소재, 기계 설비를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중간재죠? 그 다음에 선박은, 이거는 또, 우리가 LNG선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최종 소비재라기보다는, 다른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제품들이고, 자동차는 이제 최종 제품.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라든가, 석유 제품이라든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철광판,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가 최종재 생산의 비중이, 실제로는 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에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고, 중간재도 적지 않게 생산하는 그런 국가로, 대체로 2000년대부터 서서히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렇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반면에 이제 서비스 수출이 부진하다는 거는 이제 불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상품 가격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수출 지역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한때는 미국, 한때는 유럽 하다가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빠르게 확대되죠. 그렇죠? 여기가 미국, 일본, 홍콩, 미국, 일본, 사우디, 미국, 일본, 홍콩, 미국, 일본, 중국 하다가, 중국이 위로 올라서고, 일본이 6%대로 떨어지고, 지금은 훨씬 더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어찌 보면 홍콩보다도 못한 지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동남아 국가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중간재들의 종착지, 기계, 부품, 부소장이 가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수출의 경제 기여도가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부품 소재도 들어오게 되고, 일본으로부터 고급 부품 소재를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서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요즘은 뭐 이전에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가 조립 생산 중심이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낙후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우스운 나라 아닙니다. 수입 구조를 보시죠. 우리나라 수입선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대신에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게 어떤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주로 이제 자본재하고 원자재 중심으로 이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중간재 원자재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비중을 높이게 되는 거고요.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2010년 15.9%, 이게 일본보다 이제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요, 용도별 수입 구조를 좀 보시면요, 91년에 이렇게 됐던 게요, 대체로 수출용 원자재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용 원자재 비중이 높고, 소비재 수입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수출용 자본재 좀 떨어지고요. 수입해 오는데 자본재를 수입하는데 왜 수입하느냐? 수출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밝힌 게이 정도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재 원자재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계속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었다가요, 우리가 나머지 주제를 이제 한 묶음으로 또 다루도록 하죠. 남아있는 게 너무 짧아지면은 참 애매모호해지고 이게 너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기로 하죠.